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네, 삼화 네트워크스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. 뭐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분할 매수 관점을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일단 올해 자체 IP 라인업 본격화에 따른 실적 개선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될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글로벌 OTT 진출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진행을 하면서 이 국내 드라마 콘텐츠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계속 리레이팅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나 뭐 지금 현재 어쨌든 이제 오미크론이 최종 진환 단계로 지금 전향되고 있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 비대면 환경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이 OTT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. 지금 가입비라는 부분도 올리고 있지만 크게 뭐 그 수요가 감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OTT 쪽은 향후 계속 좀 실적 전망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번 이 해외 쪽에서 이 국내 OTT 기업들의 좀 눈독을 좀 들일 수밖에 없는 게 흥행한 이 성과에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쪽이 바로 이 멀티미디어든지 아니면 콘텐츠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복잡한 절제 없이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지금 잘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진출에서 최소한 이 발판을 어느 정도 충분히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몇 작품들이 흥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작품들이 주목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삼화 네트워크 같은 OTT 그룹들은 OTT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국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해외 수요의 증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앞으로는 이 콘텐츠 가치 자체가 좀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비즈니스 모델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주목할 부분이지만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앞으로 이제 해외 쪽에서 그 수요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한국의 이 OTT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 성장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차트를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목표가와 손절가부터 일단 간단하게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현재 3,600원, 700원 이 위에 단기적인 매물대가 있지만 이 3,900원까지가 지금 현재 크게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좀 어려운 시장에서는 이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안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손절가 같은 경우는 3,1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박스권 하단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는 어느 정도 크게 이탈이 나온다면 매물이 출회될 수 있겠지만 지지받고 반등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지금처럼 지수가 크게 좀 하락을 보이고 있고 낙폭을 보이는 시점에서는 이런 박스권 종목들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큰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면 2021년부터의 흐름인데 지수는 지금 박스권이 아니라 6월달부터 코스피 같은 경우 우하향하고 있지만 이 삼화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수가 빠지더라도 여전히 이 횡보를 유지하면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즉 누군가는 밑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물량을 밑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딱 차트의 모습을 보셔도 지수 대비해서도 충분히 선방하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OTT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지만 이 오미크론이 여기서 만약에 코로나를 종식을 시키고 정상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 OTT 산업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. 그리고 뭐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에도 호재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해외 쪽으로 계속 진출이 될 때마다 이 OTT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장보다도 훨씬 더 잘 버텨주고 있는 이 삼화 네트워크들을 지금부터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삼화 네트워크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